제가 6학년 담임할 때인데요. 그 아이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태어나자마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수술을 3번이나 했고 그 뒤에도 몇 번 더 하고 언어 발달, 신체 발달, 사회성 등이 모두 늦어요. 그런데 그 부모님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? 제가 사실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들 표정도 보지만 부모님들의 표정도 많이 보거든요.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반응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 부모님은 아이들 중에 다른 부모님들 중에 6학년 부모님들 중에 가장 표정이 밝으셨어요. 그리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죠.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농담 삼아 툭 던졌습니다. 아이, 어머니, 아들 느낌을 잘 챙기세요. 열심히 챙기시고요. 어머니, 혹시 목표가 아드님 서울대학교 보내는 겁니까? 쉽게 할 수 없는 농담이었습니다.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? 얼굴색을 편안하게 변화 없이, 선생님, 저는 대학 가는 거 목표 아니에요. 우리 아들이 자기 스스로 먹고 자고 싸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누군가에게 최대한 신세를 덜 지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 저는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런 말이 부모 입에서 제가 이렇게 센 질문을 했는데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공,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산을 오를 때 4700m의 산을 오를 때 자존심을 버리면서 말의 도움을 받았잖아요. 그때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즐겁게 받는 건 이 부모님에게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내공이었습니다. 그 뒤로도 부모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문제도 있었고 따돌리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부모들을 직접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맥주 한 잔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건강한 아이들의 부모와 똑같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편안하게 노력하셨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. 모든 스케줄을 아이를 위해서 맞추지 않았어요. 스스로 공부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? 그랬더니 그래야 제가 틈틈이 그렇게 해야 저의 삶을 살아야 오랫동안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야 제가 곁에서 응원해 주죠.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거든요. 제가 다 해주면 안 돼요. 전 지금까지 만난 부모들 중에 그분이 기억이 참 많이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부모님입니다.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공감은 하되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,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봅니다.